증거 없이 진술만 있으면 영장이 안 나올 확률이 있는데 증거까지 넣었죠. 그날 밤에. 장난감을 여기다 또 숨겨놨네. 엄마 물건들을 숨기거나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들을 엄마 화장대 서랍 안이나 옷장 안, 베개 속 이런 데다 숨겨놓고 그걸 엄마가 못 찾으면 그게 그렇게 재밌었어. 어머니 물건을 숨기거나 장난감을 어머니 공간에 숨겼다. 어머니 공간이라. 어머니 공간. 정경자 씨,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요. 살인 교사 지시한 배도훈 목소리가 담긴 그 녹음기. 우리 시어머니 낙골당에 있는 것 같대요. 만약 그곳에 없다면 정경자 씨가 날 도와서 페이크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. 요즘 배도훈이 사람 시켜서 내 뒤를 밟고 있는데 역이용하기에 오히려 잘 됐어요. 대표님, 그럼 제가 뭘 하면 되는 거죠? 가해해요, 날. 둔기 같은 걸로 진짜로 내리쳐야 배도훈이 믿을 테니까 서슴지 말아요. 우리 집 앞 CCTV 영상 바로 보낼 테니까 사각지대 각도 파악해서 우리 집 앞에서 대기해요. 낙골당에서 출발할 때 전화할게요. 녹음기 찾았어요. 배도훈 이제 끝났어요. 머리 내리칠 때 혹시 잘못될까 봐 사지가 오들오들 떨렸어요. 이 정도는 돼야 배도훈이 믿으니까 달릴 방법이 없었죠.